듣는 속은 항아리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8월 19일 연중 제20주간 금요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.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. 스승님,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?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.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같는 계명이다. 둘째도 이와 같다.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.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. 교우들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. 후식으로 사과 다섯 조각이 나왔죠. 사람은 넷인데 고맙긴 한데 곤란해지는 호이네요. 맛있게 한 조각씩을 나누어 먹었지만 접시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한 조각의 사과가 네 사람 모두를 난처하게 만들었어요. 이구동성으로 신부님이 남은 한 조각을 드시면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했지만 염치 없이 나 혼자 먹을 수 없는 노릇이죠. 그래서 그 작은 한 조각을 더욱 작아진 네 조각으로 기어이 나누고야 말았어요. 한 번만 씹어도 삼킬 수 있는 작은 사과 조각이었지만 거기에는 사과 하나에 담긴 사랑의 영과 똑같은 사랑의 향이 들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작아도 배불렀고 초라해도 행복했습니다. 세상에는 나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나눌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. 사과 하나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? 사랑은 당연히 나누어지지 않습니다. 사과를 반으로 잘라서 사랑하는 친구한테 준다고 해서 내 사랑까지 절반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. 비록 사과는 반쪽짜리이지만 거기에는 나의 사랑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. 사랑은 나누고 줄일 수 없습니다. 그러니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. 사랑은 나눌 수 없습니다. 그러니 모두 드리십시오. 의정부 교구 김효준 레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